아무리다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요. 네 안전이라 되지도 못한 변명을 앞세우느냐. 짐승 같은 니놈 때문에 성균관이 하루아침에 병자들로 그득한데 그 죄를 어찌 씻으려고. 억울합니다요. 나리 성균관에 들어간 고기와 같은 고기가 같은 날 도청관 대감 마님께도 쓰였습니다요. 그대게 확인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요. 닥쳐라. 동색장님, 저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은 해볼 일입니다. 광란의 원인이 고기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수 오셨는가? 들었습니다, 나리. 성균관 대별민 날 광란이 돌았다고요. 저놈의 현방에서 올린 고기에 탈이 있었습니다. 심증이 확 실어요. 아닙니다요. 절대 아닙니다요. 억울합니다, 행사진. 반천의 법대로 벌하겠습니다. 끌고 가 묶거라. 예.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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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요. 동색장님. 아버지, 아버지. 백정이 어떠냐? 너는 백정이 어떠냐? 어찌하여 하필 백정이란 말이더냐? 집 규수가 아니라 내 짐작은 했으나 어찌 요망한 것 감히 천한 백정 따위가. 네가 벌인 일이지. 뭘? 모레가 대별미 날인데 넌 절대 먹지 마라. 왜? 그런 게 있어. 대별미 날 약방에 갈곡, 애역, 백출이 동이 났다. 직감 문짝은 떨어져 나갔고. 우와, 직감 문짝까지 떨어졌어? 한 명 더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숫변들 쑥쑥 뽑아내시라고 밥 짓는 가마솥에다 귀한 영약 좀 넣었지. 그런 장난을 쳐? 유생들이 너무 항문만 갈고 닦으니까 이 속까지 깨끗이 갈고 닦으면 좋지 아니한가. 재밌잖아. 한시우! 네가 재미로 아니래 누군가는 문초당하고 무고한 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가? 아, 그렇죠. 너 왜 이래? 별거 아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냐? 제발 마음 잡고 출사 준비했을 수도 없겠나? 이대로면 원점이 부족해 식년시에 응시할 수도 없어. 응시할 일 없다. 과거 안 볼 거니까. 과거를 본다면 지을 순 없으니 급진을 해야겠는데. 그렇게 문관에 입신하면 내 인생은 내 손에서 떠나버린다. 여불 가구니 종호 소호라.
아니 인연이 제발요 힘을 한 번만 더 아비에게 인연 감히 행수님의 명 인연도 묶이고 싶은 게냐 그 손 놓으시오 저자를 풀어주시오 반초는 반촌의 법이 있습니다요 저 백정은 죄가 없소 내가 이 길로 저자의 무고함을 반촌 행수께 고하러 갈 것이오 성균관에서 일어난 광란의 원인은 따로 있어 연유가 무엇이오? 행수님의 명이 없으면 아무리 유생날이 말씀이라 해도 국으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요 내가 했소 내가 대별미 날 진사식당 가마솥에 설사약재를 넣었어 무엇이요? 아니 그러고도 우리 반촌에 광란의 자를 물으러 오신 겁니까요? 과부가 수천여 행세라더니 양반 임네들 변죽족이야 언니 속히 저자를 풀어주시오 유생 한시우 죄를 구합니다 이 밤에 어인 일이냐 성균관 장인께 구합니다 대저 풍하 지원인 성균관의 법도와 기강을 무너뜨린 소생을 벌하소서 무슨 소리냐 전후 사정을 자세히 구하여라 사실인가 사실이냐고 물었다 송구하옵니다 해괴하구나 자네가 무슨 연유로 유생들의 밥에 약을 넣는 대사성령감 지금 한시우 상유가 소생이 대별미날 악행을 범했사오니 선진께 청컨대 성균관 출제를 명하소서 빨래터가 어디냐? 예? 결자 해지라고 들어는 봤느냐? 일을 만든 이가 끝을 맺는다는 뜻이다. 너 때문에 일이 되었으니 네가 빨래터를 안내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했습니다, 마리. 무엇이 말이더냐? 제 아비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마리께서 저지른 잘못이 아닌데도. 이번에 출제당한 다른 유생 마리께서 하신 장난이었다면서요. 빚을 갚은 것이다. 네? 독사에 물렸을 때 네가 독을 빨아냈지 않느냐. 근데 아빠 뭘 보고 있었느냐? 예? 나무 밑에서 무엇을 보고 있지 않았느냐? 다리야. 요망하구나. 대낮에 별을 어찌 본단 말이냐? 기다려야 보입니다. 천한 것이 양반을 능멸하려 두는구나. 너는 천출 아니더냐? 내 말이 과하다 생각하느냐? 아니요. 소년은 반천에 사는 반인이나 도살이 어비니 누가 보기에도 백정 맞지요. 말이 보시기에 천하니 천하다 하신 건데요. 천출이 한스럽지 않으냐? 사람이 나는 귀천이 분명 있으니 소년은 천민이 분명합니다. 하나, 하늘이 주신 제 마음속 귀천이 있으니까요. 귀한 자도 스스로 천하게 여기면 천할 것이고 소녀처럼 천한 자도 스스로 귀히 여기면 귀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오늘 보여줄까? 우리 은거지. 혈기방장한 사내놈 둘이 앉아서 별 보는 재미도 괜찮네. 더 놓지 그래? 뭘? 혼담을 마다하는 이유. 때가 되면 가문에서 정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 법도고 인생 아닌가? 모르지도 않고 아버님 뜻을 거스른 적 없는 네가 누군가 마음에 있는 것이냐? 난 있는데 겨뤄보고 싶은 이를 만났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당찬 여자였어. 허면 너도 있지? 마음에 누군가. 풀잎 같았다. 들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순간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어. 이 세상 사람 같지 않다.
나도 그랬지. 참으로 그 기백이 예사롭지 않은 여인이었거든. 마치 숲의 정령 같았다. 한낮의 숲속에서 별을 보는 그런 소녀를 만났어.